지금 평균적인 비거리나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안 해봤지만 한 90마일 후반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볼 스피드도 한 140, 45마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리로 따지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평균 거리로 봤을 땐한 6야드 정도 늘었어요. 6야드 정도 늘었는데 이게 6야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적인 6야드는 엄청 많은 건데 이게 만일에 뒷바람이 불때 내리막이라든지 뒷바람이 부는 내리막에서 드라이버가 맞았을 때랑 그리고 뭐 맞바람이 불때 이런 것들을 다 평균적인 에버리지를 체크했을 때는 이게 6야드의 거리가 평균 늘었다는 건 되게 많이 이제 증진이 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드라이버가 탄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게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탄도가 높으면 거리가 안 나오고 런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김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나오면서 스핀 레이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저희 쉽게 얘기하면 멀리 가고 런까지 생기면서 비거리가 가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선수랑 치면은 뭐 체감은 진짜 한 25m 이상도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체감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아마 작년에 스코어의 평균 타수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거리가 늘게 되면서 김수지 선수도 굉장한 장점들을 많이 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비거리 향상의 팁을 좀 전해준다면 어떤 걸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여기 이 외교를 알려드리자면 여기 백스윙 탑에서 조금 이제 왼발을 띄었다가 디디면서 좀 치는 연습이나 빈스윙을 좀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굿샷. 굿샷. 지금 김수지 프로의 스윙을 보면 일단 역동적이라는 인상이 끊기는 게 굉장히 없어요. 끊기는 게 없어. 그냥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중심은 정말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중심은 딱 가운데 있는데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서니까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공이. 여기랑 잘 맞으세요? 네. 뭐 다른 것도 드라이버 얘기해 드릴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제 그냥 팁인데요. 저는 이제 손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립을 잡을 때 많은 분들이 그립을 뭐 손을 뭐 이렇게 놔야 되냐 이렇게 놔야 되냐 뭐 이렇게 잡아야 되냐 하시는데 그쵸. 그냥 간단한 팁인데 이렇게 좀 잡으시고 이 왼손을 조금 왼손 엄지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넓게 놓고 이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를 좀 감싸는 느낌으로 좀 잡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드라이버 치실 때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버 칠 때만 왼손 엄지를 조금 더 돌려서 오른손을 좀 강하게 좀 잡는 느낌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동작이네요. 팁인데요. 정석적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잡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잡으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왼손을 살짝 이렇게 넓게 잡아요. 넓게 잡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오른손 엄지 잡는데 오른손에 중지를 이렇게 걸게끔 딱 잡네요. 왜 저는 못 봤죠, 저걸? 이거는 비밀이에요. 네, 한번 다시 드라이브 볼게요. 이게 바로 드라이버 그립의 비밀이었네요. 그럼 혹시 김수지 프로 다른 클럽을 잡았을 때 그립이랑 한번 손모양 비교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른 클럽을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그립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스탠다드한 그립을 잡는 거고, 드라이버를 조금 더 세게 치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치고 싶을 때는 조금 그립의 모양이 약간 바뀌는 거네요. 조금 다르게 잡아요. 아무래도 이게 드라이버는 조금 왼쪽에 놓고 올려치는 스윙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왼손을 타이트하게 잡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고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잡으시면은 제 느낌에는 조금 더 그립이 편안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은데요, 진짜. 아 오늘 이 슈브로도 지금 솔깃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수지 선수에게 드라이버샷 비법에 대한 레슨을 들어봤는데 이 슈브로가 보기에 오늘 첫 레슨이었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레슨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불안해요. 너무 이거 많은 선수들이 보고 따라서 할까봐. 아.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선수들도 저런 식으로 내가 드라이브를 치면 나는 어떨까 해서 좀 선수들끼리 따라할까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눈여겨보면 꼭 이게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눈여겨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내용이 많았다는 이야기 같은데